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오늘 자율주행 관련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대부분 눌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서울시가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율주행 청계천 버스 노선은 청계광장에서 세운 상가까지 3km 정도를 이제 순환 운행하는데 그쳤는데요. 이 노선을 이제 종로구 광장시장까지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도입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울산은 이제 거점형 지능형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 지능형 도시 조성은 5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던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와 지능형 교통시설 14개 서비스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연내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을 통해서 노면 상태라든지 뭐 낙하물, 교통 정보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내 결정되게 됐을 때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한 발 더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사실 오려면 이제 현재 도로에 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현재의 도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특화된 도로고 자율주행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 인프라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에는 사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인프라 구축들이 조금씩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가 성장주 순환매 장세로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앞서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가치주가 움직이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여전히 성장주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는 성장주가 급등하면서 슈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잡으면 물리기가 쉽고요. 성장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이제 성장 섹터 내 대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대부분 눌려 있으니까 관심 갖자. 이게 이제 가장 중점 포인트입니다. 관련주로는 제가 HL 만도를 가지고 왔는데 자율주행 센서와 이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죠. 실질적인 인지와 판단이라든지 제어 기술을 구현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솔루션 안정성 향상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기관이죠. 엑시다로부터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자동차 통신에 대한 해킹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PC가 많이 보급됐을 때 PC 해킹이 주요 어떻게 보면 의제로 부각이 됐었고 모바일이 또 활성화가 되니까 모바일 해킹 보안이 중요해졌었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에 IT 장치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킹이 됐을 때 이제 자동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안에 대한 기술 중요성 갈수록 부각될 것 같은데 HL 만도가 여기서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규 고객 사양 수주 확대도 전망이 됩니다. 특히 북미 완성차 업체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제동장치라든지 조향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도 기대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올해 7월부터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저점을 찍은 것은 11월 중순 최근이죠. 최근에 저점을 찍고 자동차주들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일제히 저가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거의 부담이 없죠. 거의 무릎 구간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36,300원 네,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가격 네, 41,000원 1차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잡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HL 만도를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오늘 방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그 방산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산 수출로 세계 9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2027년도에는 뭐 세계 4위권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이제 무기에 대한 각국의 이제 수입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을 방문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 중에서 이제 영국과의 방산 수출 수출을 위한 공동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점도 뭐 기존의 이제 개발도상국 중심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이제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여러 이제 방산 업체들의 이제 높은 이제 기술력과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이 최근에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사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2월 달에 루마니아의 신형 자주포 사업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K9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신형 자주포 사업이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현재 UAE와 수리온 헬기 관련된 지금 수출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집트와도 FA50 관련된 수출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나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사우디와의 이제 방산 협력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방한 시에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방위 대통령실에서 직접 사우디와 방위 협력 관련된 진행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는 게 브리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최근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사우디 관련된 이제 대공 방위 시스템은 올해 내에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폴란드발 2차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뭐 수출입은행의 이제 보증 한도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지금 논의가 다시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뭐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폴란드발 수주 관련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화 시스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방산 전자 분야에 중심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사일 레이더 체계, 그다음에 통합 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이지스 시스템 같이 육해공 전 주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위성통신 기업인 윈텔에 3억 달러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도 최근 실적 뭐 UAE의 천공 수출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만큼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사우디의 대공 그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번 UAE에서 했던 것처럼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이 같이 수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사우디의 이제 대공 방공 시스템의 아마 규모는 아마 UAE보다 좀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UAM 쪽으로도 계속 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그룹이 이런 방산이나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은 그룹 내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이 10월 27일 이후에 22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 주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1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180만 주 넘게 매수를 할 만큼 기관에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뭐 지금 한 10월 달 이후에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률은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만약 사우디의 방위 시스템을 이제 수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14,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은 12,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방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한화 시스템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